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라 네트워크 블록체인 플랫폼의 문을 열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있죠? 장중에 어떤 뉴스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업황에 관련된 이슈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 무력체어 6기 저희가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카톡 아이디가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HERBN2019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매매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일동 뭐 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PJ의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지가 너무 많아요. 그쵸?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두 명 매매해갖고 수익이 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웬만한 회원님들 다 매수해갖고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야 텔레그램 안에서 이런 거 못 본다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오죠. 홈페이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런 거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경 한번 해보시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보라 네트워크가 21일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 포털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보라 포털은요, 보라 지갑, 디파이, 토큰 병환, 그 다음에 뭐 NFT 거래 등 서비스가 탑재될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라 포털에서는요, 가상 자산인 보라 코인을 보라 포털에서 쓰이는 티보라로 변환할 수 있죠. 티보라는 게임 아키월드, 컴피츠, 버디샷 등 게임에 쓰이는 토큰으로 다시 변화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NFT 제조에 참여하고 NFT를 이용자끼리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마련이 됐고요. 이번 달 25일에는 버디샷, 27일에는 컴피츠의 뭐 NFT 판매도 시작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플레이어 브루월즈라는 곳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울티마 그 온라인 개발자 등이 합류한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글로벌 게임 기업을 통해 투자를 통해 갖고 비욘드 코리아의 행보를 좀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뭐 생소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투자한, 어디에 돈을 투자했다, 어디랑 협업을 한다 라는 그 회사가 생소할 뿐이지 어떤 업황에 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유럽 법인의 클라우드 기반 게임인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하는 미국 게임 개발사입니다. 플레이어블 월즈가 한 183억 달러 정도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요, 울티마 온라인이라든지 스타워즈 갤럭시라든지 메타플레이스 기획자였던 유명 게임 개발자 라프 코스터를 주축으로 소니 온라인 및 프리덤 출시에는 게임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기반 MMORPG를 비롯해하고 게임 유통 서비스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플레이어블 월즈의 2,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리드했으며 차별화된 클라우드 기반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개발력도 확보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MMORPG와 메타버스의 시작을 도맡아 베테랑들이 모인 플레이어블 월즈가 파트너십과 맺게 돼서 좀 좋다. 그래서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갖고 차별화된 게임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비욘드 코리아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즈 대표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인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 1월이었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시리즈 등을 제작한 네임드 개발사들이 뭉친 미국 게임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2천만 달러 정도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다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한, P2E로 가기 위한, 또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회사, 다른 투자자, 다른 회사들 그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논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또 올라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겁을 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는 그런 자리다. 일단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총 12개월, 1년이죠. 1년은 120만원이고요.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는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저희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현금을 갖고 들어오시면 좋기는 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서 현금 확보하고 저희 허브경제TV로 넘어올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실 때 아이디가 필요한데 영상 하단에 있기는 합니다. HERB2019 입력하셔서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공식 채널에서 보여주는 요 매매일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텔레그램 이용 안 해서 이거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갖고 언제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하셔갖고 아 이런 매매를 진짜 하는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연이라든지 이야기들도 회원님들이 직접 보내주셨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아 진정성 있게 허브경제TV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